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 3 저번 시간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번엔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컨텐츠 저번에 못 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보고요. 댓글에 이제 길드코인 어떻게 먹는지도 물어봐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우선 길드코인부터 먼저 보죠. 길드코인은 이제 여러분이 속한 길드로 가셔서요. 길드 레이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점수가 출력이 됩니다. 이 점수는 이제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딜을 계속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 디지몬이 계속해서 강해져요, 상대가. 그리고 딜을 무한정 넣다가 우리 파티가 전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멸을 하게 되면은 점수가 왜 밖으로 나가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출력이 됩니다. 이 점수들이 이제 길드원분들이 각자 저처럼 이제 참여를 하시면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점수를 전부 합친 수치가 길드 점수가 되는 거죠. 이 길드 점수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등급표로 들어가시면 길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돼요. 200만 점이 넘어가면은 이 파란색 상자를 얻게 되고 400만 점이면은 보라색 상자를 얻게 되겠죠. 이 보상 상자가 다음 날에 등급표 옆에 초록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상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여시면은 가방으로 들어가셔서 상자가 있어요. 이제 조각에서 재료로 가시면 상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열게 되시면은 그 안에 길드 코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드 코인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 생긴 컨텐츠 살펴봐야죠. 배틀로얄. 저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섬이 있고요. 점령한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더 해제를 해서 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이제 뭐 등급이 있습니다. 회색이 이제 가장 약한 거고 파랑색, 붉은색, 금색 순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전투 준비를 해서 점령을 해주시면은 제가 점령을 할 때 사용했던 디지몬이 이 방금 황금색 보석 칸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점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령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마다 생산이 됩니다. 예, 생산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석이 생산이 되고요. 금색은 이제 많이 주고 이제 붉은색 순으로 해서 점점 이제 조금씩 생산이 되겠죠.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세 개밖에 생산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점령을 해서 많은 보석을 여기다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000개까지 되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막 3000개까지 쌓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쌓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차후에 정산을 받아서 상점에 있는 디지소울에서 이제 원하는 걸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디지몬을 아까 사용을 했죠. 제가 이제 오메가몬을 써서 이곳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구역은 이제 오메가몬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역을 점령하려면은 다른 디지몬을 써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디지몬을 통해서 다른 구역을 점령하면 이제 얘네 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디지몬들을 활용을 해서 보석을 먹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그러면 이제 방어벽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공격을 못하게 뭐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공격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켜서 이 디지소울을 받는 건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귀찮아요. 이거를 제가 계속 들어와서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플러그라는 것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언플러그가 된 공간은 그 시간 동안 보석을 받을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 여기도 이런 게 있네 또. 아, 이거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점령자가 없으면은 아예 그냥 AI가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점령을 해주시면은 이제 못 쓰는 거죠. 듀크림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거 보석으로 해제해서 더 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건데 이걸 이제 계속 지키면서 계속 이제 받아줘야 되잖아요. 생산량 같은 거를. 아, 이건 너무 여기 이렇게 쌓이네요. 이미 쌓였네요. 이거를 하려면은 너무 귀찮지 않나. 이거는 너무 귀찮은 컨텐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 저걸 통해서 얻는 보상이 굉장히 이제 좋은 보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초궁극체 디지몬, 공용조각 같은 거 먹을 수가 있고요. 공용조각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조각에 여기 이제
공용종학을 넣어서 승급이 가능합니다. 오메가몬이나 뭐 오메가몬 X, 뭐 듀크림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승급이 되는 거죠. 만능 이제 조각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보상인데 너무 귀찮아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 개로 세 개 먹는 거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상주해가지고 계속 이제 받아줘야 되니까 디지소울을 많이 노가다성이 들어가는 콘텐츠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배틀로얄이라는 콘텐츠 알아봤고요. 길드코인 먹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뿅!